가을이 주는 특별한 선물, 송이의 계절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늦여름 잦은 비와 큰 일교차로 기상여건이 좋아 풍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영양군 서면의 한 야산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송이를 따기 위해 산에 오릅니다. 비탈진 산길을 따라 오르길 수십여 분. 낙엽과 솔잎을 걷어내자 꼭꼭 숨은 송이가 빼꼼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른 송이 소식에 내심 풍년을 기대합니다. 사실은 기대가 크거든요. 송이가 좀 많이 나서 우리 농가들도 좋고 또 소비자들도 좋고 또 그래서 양양 지역 경제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데 송이라도 좀 많이 나와가지고 다 좋았으면 좋겠어요. 송이 채취기를 맞아 가을 송이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양양 속초산림조합은 지난 6일부터 자연산 송이 수매에 나섰습니다. 지난해보다 보름 넘게 일찍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늦여름에 비가 자주 내렸고 일교차도 커 작황이 좋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추석 대목도 앞두고 있어 농가들의 기대 역시 매우 큽니다. 이른 시기에 물량이 많이 풀리면서 올해는 1등급 가격이 예년보다 저렴한 킬로그램당 60에서 7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송이가 많이 날 것 같고 저희는 한 10월 말까지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양 송이축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주민과 관광객 안전을 고려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됐습니다. 지원 뉴스 정동원입니다.